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오늘 월요일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IS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11시권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오늘 주제 먼저 중심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급락세,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김덕호 대표님, 지금 시장의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점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뭐 일단 급락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표들 그리고 이제 주요 뭐 실업 지수 마찬가지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한 우려가 발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4.3%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명목 실업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제 명목 실업률이 4% 미만인 경우가 이미 이탈이 된지꽤 오래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샵룰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지난 최저 12개월 동안의 최저 실업률 대비했을 때 실업률이 0.5%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돌입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죠. 특히나 고용 지표가 흔들린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 미국 내에서 이제 돈을 생계를 벌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가계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 부분들이 부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인력 감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IR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언가 살펴봤더니 AI 사업에 이렇게 돈 많이 잡아먹는 사업인지 몰랐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라고 또 오히려 반문이 나왔대요. 근데 참 역설적이죠. AI 때문에 앞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AI 사업이 때문에 투자가 된게 아깝다. 내돈 가지고 투자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굉장히 어폐가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어딘가에 어떤 불만을 표출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기업들도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조정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기존에 제공을 하고 있던 일반적인 서비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네이버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든다면 뭐 포털 검색 서비스나 이 정도 경우에는 뭐 인력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AI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인력 교체를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AI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적자가 좀날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적자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장사를 하고 또 어떤 이제 광고 수주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고용을 탄탄하게 해왔었는데 지금의 부각된 문제는 뭐냐면 실업률 자체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경기가 정말 안 좋거나 우리 코로나 때처럼 정말로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겠죠. 이 질병을 예상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계속 이제 가속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 떨어지는 칼날이 잡긴 잡았는데 이게 하필 칼날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칼 앞부분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칼 손잡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손을 쉽게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지금 시장 자체가 한달 동안, 지금 근한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장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중순,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14일부터 해서 중순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네. 그동안의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에너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예. 시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포 장세가 닥치기 때문에, 테마성 위주로 상승세가 됐고요. 그때 또 반도체도 같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이제 반도체가 빠졌던 원인들도 결국은 이제 중국향 제재를 하게 되면 한국 기술 중심의 반도체 종목들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중순에는 사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다음 주가 문제였죠. 그 다음 주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또 이제 엔캐리가 이제 청산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갖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패닉셀들이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좀더 정확한 명칭은 엔캐리의 청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어진 여파가 지금 이번 주까지도 좀더 추가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쉽게 손을 뻗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도 조금 더 감히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세가 되다 보니까 매도세가 지금 더 커지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다 뭐 수익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좌가 지금 파란불을 많이 켜고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조정해야 될 종목들 혹은 이제 빠르게 축출해야 될 종목들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도 지난 7월 3일에 161.94엔 선의 고점을 찍고 이후에 강세 방향 쪽으로 틀면서 엔화 강세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송봉삼 실장님은 지금 급락세에 가장 또 우려되시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경기 침체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리가 낮은 이런 국가에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리가 낮죠. 10년, 20년 동안 저금리, 제로금리라고 하죠. 근데 제로금리처럼 0%에 가까운 금리에 그 돈을 빌려서 미국이라던가, 미국은 현재 뭐 금리가 5%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멕시코의 페소와 이런 데는 고금리입니다. 그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에 투자해서 금리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이자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뭐 주식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BOJ가 있죠. BOJ가 뭐냐면 뱅크 오브 재팬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 일본의 금리가 0.1%였는데 0.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고 또 미국에서는 FOMC에서 연내 금리 뭐 인하한다 그러죠. 인하한다고 하니까 금리를 낮추고 미국은 낮추고 일본은 오른다. 그럼 금리 차이가 얼마 없네? 그래서 그동안 일본의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뭐 은행 이런 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금리 앞으로 점점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빌려서 뭔가를 투자를 했다. 뭐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이거는 나중에는 결국 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신용 투자라던가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미수금, 미수 투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그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인데 아무래도 일본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기한을 좀 길게 가져가죠. 뭐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결국은 금리 차가 좁혀지면은 상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빌린 돈으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폭탄이 터진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말자. 웬만하면은 정말 긴급하게 정말 내 인생에 한두 번 오는 그런 기회가 아니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런 것들 이미 일어났어요. 터질 건 터진 거고 앞으로의 그런 투자 전략들 세워서 비중이라던가 아니면은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GDP Now에서 아직은 플러스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두 분의 의견 경기 침체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의 여파 움직임으로 지금 시장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여기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이 월요일, 현지 시간 월요일이니까 5일,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했거든요. 중동발 리스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터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정치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임기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전쟁이었다라고 뭐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노래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마스 지도자 였던 이제 하니엘을 이제 암살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 합병도 사실상 지금 착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하바스 지도자까지 암살을 하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계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중동에서는 사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토니 블링컨 장관도 몇 번씩이나 이사를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지금 전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압박을 했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어차피 본인의 임기가 중요하지 뭐 미국에서 아무리 언질을 논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중동에 있는 어떤 외교적 입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특히나 이제 중동 내에서 어떤 미국의 입지를 강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란을 많이 타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여전히 반서방 외교를 이제 계속 표출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 친 하마스 지역들과 그리고 이제 관련돼 있는 친 이란 국가들이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 어떤 연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전쟁이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를 저는 말씀드린다면 저는 오히려 전쟁은 길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이 기회를 아마 놓치진 않을 것 같고요. 미국도 쉽게 이스라엘을 지금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계속 지금 영상이 나올 거예요. 왜 아이언돔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원래 그 아이언돔 대신에 그 이스라엘 내에서 미군이 주둔이 돼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왜 굳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군인들이 왜 타지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냐 이런 비난을 받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어떤 뭐 인권 문제 이런 것 인명 문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이언돔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우리가 이걸 배치를 할 건데 이걸 배치할 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빌미로 하다 보니까 알았다. 주한미군 빼는 대신에 이 비용을 차라리 여기에 쓰는 게 더 싸겠다라고 판단했던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중동에서도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의 어떤 중동 국가들 간의 갈등들이 계속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런 사태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물론 지금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움직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개시를 했던 것처럼 셰일가스를 다시 증산을 하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는 이제 남미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죠. 그러니까 기름에만 원유 생산에만 의존을 했다가 망했던 국가지만 다시 지금 이 남미 국가에서도 지금 증산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붙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전쟁을 하는 지역이 원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이 전쟁이 빨리 끝났어야 되는지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반전 여론이 너무 확대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피해자만 남은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더 추가적인 피해가 나온다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더 지속하기엔 어려울 것이고 또 여기 이제 유가나 에너지 부분들이 계속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증산 시설에 대한 생산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지션은 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종전 합의, 그러니까 평화 협상을 빨리 재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혹은 이제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지금 심리적인 부분에서 외교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유가 부분들의 안정화는 이제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에서는 단기적 시각에서는 우리가 변동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동발 전쟁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그 반대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의 전쟁은 좀 종결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많이 반영됐고, 중동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가 시장에 또 어떤 계속 남아있는 변동성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AI 내러티브가 이제 좀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송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엔비디아라던가, 크게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AI, 반도체, 이쪽에 거품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품론은 언제나 있었다. 모든 산업에. 예. 작년에는 2차 전지에 거품론이 있었죠.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고. 자,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결국은 AI,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결국 인간의 이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이 나아가는 방향성이다.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마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동차 도로를 까는 것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은 자동차가 우세하게 됐죠. 마차보다. 마차는 처음 없어졌죠. 자,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처음 나왔을 때 인간이 뭐하러 하늘을 날아가냐 하지만 결국은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전화만 하면 되지. 왜 스마트폰 인터넷 기능이 필요하냐라고 반문을 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 인간 우리 산업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화될 가능성이 지금은 99% 이상이다. 결국은 거품이 이렇게 맥주 거품처럼 약간 끼었다가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파동이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이 거품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중에서도 올라갈 종목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인터넷 산업에서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살아남았듯이 구글 알파벳이 살아남은 것처럼 결국은 이제 AI 인공지능 로봇 이쪽은 인간의 이 힘든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이쪽 산업은 결국은 우여곡절은 많겠지만 결국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락세 배경 가운데서 경기, 엔화, 중동, 그리고 AI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래도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지금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I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또 송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헤지펀드에서도 뭐 엔비디아 지금 두 배 갈 수 있으니까 베팅하겠다 이런 의견도 또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네, AI에 대해서는 갑론을 박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네, 더 여쭙고 싶지만 김 대표님도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놓을 게 더 유리할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일단 이제 엔캐리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잔뜩 받아서 어떤 상승에 베팅을 한다면은 뭐 1%만 상승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10억을 투자를 할 수 있던 여력이 이제 시장에서 1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네. 5천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아무리 뭐 주가를 뭐 고점에 걸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현실적으로 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고점 탈환을 목표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처럼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매수 주체가 약세가 많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대응을 하시려면은 손실을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 지금 마이너스 뭐 40% 50% 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20% 50%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 고점을 탈환해야지만이 겨우 마이너스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됐던 종목들이나 혹은 변동성 자체가 워낙 그동안에도 컸던 종목인데 지금 사실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이런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비중을 빠르게 좁혀 나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2주 3주 동안에 이제 종목을 막 교체를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내가 이 조건에 가기 오면은 이탈해야지 계속 이러면서 손실이 좀 누적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신 다행스럽게도 이 이탈을 하시면서도 지금 갖고 계신 현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현금을 무리하게 계속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칼날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해서 잡긴 잡는데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면은 계속 나는 손만 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어떤 안전자산 비중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 비중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뭐 채권 비중,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채권 펀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 몰색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편입과 또 현금 확보 지금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일에 그럼 이 상황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경기가 네. 확실히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연준도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시장별로 조금 테마가 빠르게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 자체가 계속 안정화가 빨리 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이미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고 나면 우리 다 후유증 거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힘이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외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세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융으로 먹고 살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양적 완화를 펼 수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4.5% 가까이 되는 엄청난 인상률을 갖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하면서 다시 금리 인상기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에 뿌려놓은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뿌릴 수 있는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오히려 엔캐리가 끝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일본의 뭐 기업들이 다시 이제 채권 상품을 발행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수해야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략은 이렇습니다. 만일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는 잠깐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시사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증시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냥 금리 인하에만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면서 9월에 인하를 했을 때 12월에 그 충격을 흡수하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공격적 매수보다는 일단은 매수 심리 자체의 회복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범선 실장님은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두실 건가요? 네, 저는 뭐 이게 예전에 지수 차트로 좀 봤을 때 2022년 9월 30일날 2134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자, 거기를 좀 하방 경직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야 돼요. 2134. 아, 이 포인트까지는 뚫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규모가 약간 다른데 예. PER로 따져보자면요. 그때와 지금이랑 어느 게 더 싸냐 보면은 지금이 더 저렴합니다. 왜냐? PER이 저번 금요일 날 보니까 8.8배 정도였어요. 자, 근데 오늘 또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PER이 코스피의 PER이 7배에서 8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9월 30일 날 그 예전에 2022년 9월 30일 날 2134포인트일 때 PER이 8배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저렴해졌다. 지수는 숫자로 보면 더 올랐지만 PER 자체, 주가 순이익 배율, 이쪽은 순이익으로 따져봤을 때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대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다가 올인해라, 물빵해라, 이렇게는 말 못해요.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아까 전에도 보면은 뭐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유통, 운송 이런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했던 현금들을 조금씩 풀어가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점들, PER이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8배면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는 말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빠르게 가져가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 나가는, 주식 비중을 맞춰 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한다면 실장님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운송, 뭐 유통, 그다음에 레저, 호텔, 관광 이쪽을 지금 그동안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네. 요즘 한참 좀 주가가 뜨고 있는 그 게임주, 게임주라든가 인터넷 이쪽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괜찮고 반도체에 대한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요즘 반도체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 반도체는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을 계속 보세요. 이번 주 내내 그리고 다음 주 내내 보시고 엔비디아가 이 저점, 최저점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올 겁니다, 분명히. 이번 한 달 8월이나 9월쯤에. 자,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엔비디아, 결국은 이 엔비디아랑 함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AMD랑. 자, 그래서 국내 반도체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 추이가 최저점에서 한 10%가량 올라 붙었을 때 네. 그때 반도체는 추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난 2022년의 저점인 2134포인트 이때가 고강도 긴축 시기에 당시에 PER이 7, 8배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7, 8배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다만 아래쪽으로 좀 더 열어두면서 그때까지의 저점 부근까지 열어두면서 시장의 변동성의 가능성 내포한다는 점 인식을 하고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김덕효 대표님도 투자심리 회복 전까지는 안전자산 그리고 현금에 대한 비중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